0366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HRS입니다. HRS의 테마는 화재 산불 지진 원자력이 가 있습니다. HRS는 동사는 실리콘 고무 제품 제조를 영위할 목적으로 1981년에 설립되었으며 2000년 5월 3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동사의 매출은 실리콘 고무 컴파운드 제품, 실리콘 고무 가공 제품, 실리콘 고무 방화 제품, 상품으로 구분됨. 동사의 매출은 실리콘 고무 컴파운드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총 매출의 약 70% 이상을 차지함. 직판 및 틈새 시장 공략의 판매 방식과 신속한 공급 및 다품종 소량 생산의 강점을 가지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실리콘 고무 제품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규소,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한 특수 실리콘 소재를 개발,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실리콘 고무는 자동차, 전기, 컴퓨터, 의료 등 모든 산업에 걸쳐 그 수요가 분포되어 있으며 기업들의 가격 경쟁 심화로 친환경 제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대시 미러브령 실리콘 고무 시장에서 중국 로컬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저가로 공급하고 있으나 동사는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확보. 재무 대시 상품 매출의 부진에도 실리콘 고무 제품의 성장세로 주력 제품인 실리콘 고무 컴파운드 제품의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가공 제품, 방화 제품 판매 역시 증가한 바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기타 자산 손상 차손 환입 발생 등 기타 수지 개선 등으로 순이익률 또한 크게 상승. 대시 실리콘 제품의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성장세 지속이 기대되며 친환경차 부품 소재 개발, 치과 인상제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듯. 2022년 9월 14일 9시 41분 기준 장중 HRS의 시가총액은 95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HRS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883위입니다. HRS의 상장 주식수는 1635만 4800주입니다. HRS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HRS의 퍼은 6.5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4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6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27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22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8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1배, 638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4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6번지억 원, 103억 원, 17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0번지억 원, 92억 원, 208억 원입니다. HRS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1번지 35%이고 유보율은 1127.0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4.75이며 전일 대비해서 64.79-2.6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4.01이며 전일 대비해서 22.78-2.8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RS의 2022년 9월 14일 9시 41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5,8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030원보다 22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93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HRS의 종가는 5,810원이며 주가가 HRS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HRS의 종가는 5,810원이며 주가가 HRS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1%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HRS는 거래량 28,776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68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5,430주, 교보에서 3,500신주, 키움증권에서 1,800예순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793주, 한국증권에서 1,04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4,459주, 삼성에서 3,534주, 한국증권에서 1,429주, 키움증권에서 1,324주,
대신해서 111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544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95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화재 관련주 HRS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